92년생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놈은 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이번 달은. 그러면 이 생각이 잘 정리가 되면 다음 달부터는 웃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서도 말경에는 이동하는 또 시기점이 되니까 그것도 잘 봐보세요. 80년생 부부가 불화가더니 조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이번 달은 자꾸 싸움이 돼. 서로가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보다는 조금만 느긋하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서로가 그리워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기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나무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시끄러울 일이 생기는데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서류 사인을 하거나 뭐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재수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손재수보다 말경 되면 또 좋은 일도 생기니까 초순 중순에는 사람으로 인해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6년생 운은 들어오나 문서하고 금전 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잘 관리를 좀 잘하세요.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투자를 확 하지 마시고 투자보다는 생각을 10번, 20번 해서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내가 노년에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돈이 좀 들어오실 겁니다. 그거 다시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땅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십니다.